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경항모 추진하는 국방부 경항모에서 운영되는 F-35B 구매 옵션으로 항모 갑판 기술 이전 추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경항모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 경항모 추진이 이야기가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해안의 입장으로 보면 서해안에 이 경항모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뼈림 많기 때문에 이 경항모가 좀 크거든요. 커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게 중국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져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러시아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일본 몇 개, 일본 섬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독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경항모가 지금 다닐 수 있는 길목으로는 이 정도, 그리고 이어도까지. 이어도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히 이렇게 이어도를 넘어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고, 독도를 중심으로 이런 것까지 다 막아낼 수 있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중국을 거쳐서 필리핀, 이쪽에 필리핀 있고요. 이쪽에 베트남이 있죠. 베트남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까지 미국과 동행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으로도 이 우리나라 경항모 추진, 그리고 핵잠수함 추진,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이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인데, 일본 있죠? 인도 있죠? 호주 있습니다. 미국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까지 이렇게 싹 들어오게 되면 라인이 더 그려지죠? 안쪽으로 쑥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경항모 추진이 미국의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우리나라 입장으로 이해만 하면 너무 부족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항모 사업은 단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는 과한 측면이 아주 많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번 경항모 사업은 대중 압박 전략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중국 견제에 동원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항모 도입 계획을 발표한 것이 한국보다 1년 8개월 빠른 2018년 12월 달이었어요. 이전까지는 항공모함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정한 법에 따라서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질 수 없었고, 이것 때문에 경항모 모함을 추진을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베 정권이 미국과 싸바싸바해서 경항모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 거죠. 당시 일본은 방위 계획 대강, 그리고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통해서 미국의 최신의 수직 이착륙기인 B-35B 42대를 도입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이지스형 호위함 두 대를 개조한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개조한다라는 계획이죠. 직접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이 아닌, 개조를 해서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때 항모 도입의 배경에는 미일 동맹을 통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과 함께 활동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틀어막겠다고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일본은 이를 위해서 작년에 선언을 했으니까, 올해 예산 31억 엔을 투입해서 이즈모에 대한 개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이즈모와 가가로 불리는 호위함을 통해서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진출해서 일본의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죠. 이즈모는 지난해 6월달 미국의 항공모함인 로넌드 레이건과 함께 중국의 아세안 주변국 사이에 영토 분쟁에 진행 중인 남중국해에서 공동으로 훈련을 해체했고, 가가는 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스리랑카에 자리한 인도양까지 파견돼서 훈련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항공모함을 통해서 인도까지도 진출하려고 노력하는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항공모함이 있어요. 두 대가 있습니다. 이즈모급인데, 이 항공모함을 능가하는 우리나라 한국의 항모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항모는 일본의 수주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대형 호위함을
개조해서 경항모를 진행을 하였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1.5배나 큰 3만 톤급 경항모를 새로 건조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말로는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정책간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서 추진한다라고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미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전력을 제대로 갖추게 된 셈입니다. 특히 중국을 압박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어도 때문이죠. 이어도 부분에 중국의 공군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해요. 러시아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경항공모함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경항공모함 보유 계획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보면 결정 시기는 2020년 8월 그리고 이쪽은 2018년 2월, 12월 3만 톤급으로 새로 건조를 하고 기존 이즈모함을 개조를 했는데 기존 배수량이 1만 9,500톤급 2대 그래도 3만 톤급 한 대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떨어져요. 보유 이유는 한반도와 원해 해상로 보유 그리고 2021년 본격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경항공모함을 추진을 하는데 가장 큰 것 이번에 경항공모함에 들어가는 비행기 자체가 F-35B 수직 이착륙기예요. 최신의 수직 이착륙기 F-35B의 구매가 한 20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미국의 항공모함 갑판기술 이전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항공모함을 만들었는데 개작살이 났어요. 이 개작살이 났던 가장 큰 이유는 갑판에 들어가는 재질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경항공모함에 기본적으로 12대의 F-35B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12대의 F-35B 그리고 4대의 여유분 그래서 총 16대에서 20대가량의 F-35B의 구매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미국 측에 F-35B 경항공모용 전투기 구매를 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항공모함 갑판기술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죠. 갑판기술 때문에 중국의 항공모함이 가짜 항공모함처럼 지금 되어버린 이 사건. 한번 떴더니 주저앉았어요. 주저앉고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갑판기술을 가지고 되면 경항공모함의 건조도 훨씬 수월해지고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즉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에 기술을 받는 절충 교역이 지금 시동이 되는 거죠. 특히 항모 갑판의 경우에는 전투기 엔진에서 나오는 고열 그리고 진동 등 그리고 또 보면 전투기가 실려져 있었잖아요. 실려져 있는 상태에서 떠야 되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하중이 가해져요. 이 하중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또한 무게도 가벼워야 됩니다. 이 무게가 가벼워야 되는 이유가 같은 기름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을 할 때 기름이 많이 들죠. 기본적으로 항공모함 기름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가벼워야 기름이 덜 들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우리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이지만 항모 관련 기술의 노하우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고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이번 절충 교육이 성공하고 이후에 미국의 허가 아래 핵잠수함의 진수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핵 항공모함의 진수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절충 교역은 이전에도 이미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 우리 군이 F-35A 많이 들어왔죠. 한국에 도입했을 때 절충 교역의 방식으로 최근 발사에 성공한 군 전용 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록히드 마틴사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시스 호가 록히드 마틴사 거예요. 록히드 마틴사 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여기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경항공모함을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경항공모함에 들어가는 F-35B를 구매를 하죠. 이렇게 되면 절충교역으로 경항공모함의 갑판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 습득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나중에 핵잠수함이 성공하게 되면 이 핵잠수함 기술과 항공모함 기술을 합치면 뭐가 돼요? 핵항공모함이 되죠. 이것까지 나중에 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